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차박 관련된 캠핑 용품과 혹은 차박 텐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차박 관련된 용품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덥죠? 저도 지금 땀이 비 오듯이 나는데요. 이런 더운 날씨에 이 선풍기들 여러분들 하나씩 다 쓰고 계실 텐데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차박용 작은 사이즈의 선풍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이 크레모아 제품,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선풍기들까지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거 가지고 시원한 느낌 별로 들질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바로 오렌지 차박 캠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네, 이 어마무시하게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여러분들 V600이라는 제품인데, 크레모아 제품이죠. 이 제품도 없어서 못 사 그런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보다의 사이즈 크기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저리 가라. 이 제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리고 바로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한 사이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5만원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가격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보기에도 튼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 버튼을 보시게 되면 이 버튼에도 0, 1, 2, 3 그리고 이제 불 모양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이 차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12V짜리 시거트 타입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품 바로 이 오토 캠핑장에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220V 전원에서 시거잭을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대략 5,000원에서 8,000원, 만원이 안 되는 금액의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오토 캠핑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 온라인에서 5,000원 정도 주고서 구매를 했거든요. 자, 선풍기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풍기의 외관은 정말 보시기에도 이 튼실해 보인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단부에 보시면 이 똑딱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누르면 회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예, 이거 잡아낼 수 있는 손잡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빼서 이 날개를 세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풀러서 위아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러주고 조여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위로 올려주고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날개가 보이실 텐데요. 날개는 총 3개의 날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개도 굉장히 튼실하고 크죠. 사이즈도.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 하단에 보면은 이 버튼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0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3단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타이머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 홈이 있어요. 이 홈 부분에다가 선을 꽂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문하시게 되면 이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뱅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게 되면요. 이 앞부분에 보면 빨간색 버튼 같은 게 있는 게 보여요. 보시게 되면 여기 온이라고 써 있거든요. 푸시 온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회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거를 울리게 되면 고정이 되는 거죠. 네, 상당히 셉니다. 이게 1단이에요. 그리고 2단. 네, 그리고 3단.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불. 자, 그리고 꺼주면 불도 꺼지게 됩니다. 자, 이 풍향 테스트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 풍향 테스트를
어느 정도로 센지 한번 품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레모아의 경우 이게 지금 현재 3단인데요. 3단의 경우 이 정도의 바람 세기밖에 안 돼요. 이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세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연 바람이 더 세. 진짜 딱 이렇거든요. 지금 이게 3단이고요. 1단을 해볼게요. 자, 1단부터 해보겠습니다. 1단. 네. 2단. 3단. 네, 4단. 네. 마지막이고요. 이 정도 세기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루메나. 이거 저도 한참 썼던 제품인데. 자, 이 제품이 좀 더 센 느낌이죠, 사실. 네. 이 정도. 1단, 2단, 3단입니다. 네, 이 정도 세기가 나와요. 사실 세기가 루메나가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아이는 보시게 되면 1단, 네. 2단, 3단입니다. 체감하시기에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느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바로 살펴본 이 오렌지 차박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차박용 선풍기 서큘레이터였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5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이벤트 상품으로 해가지고 파워뱅크를 포함해서 좀 저렴하게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 부피가 조금 크긴 한데 그만큼 시원하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아이는 꼭 지참하고 차박과 캠핑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시원하게 캠핑하십시오. Yongja TV.